태국권은 이제 중국어로 타이지쥐엔, 또 일반적으로 외국에서는 타이치쥐엔으로 이제 얘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그런 무술의 많은 다양한 무술 중에서 마음과 호흡과 동작의 그러한 조화를 시키고 통일시키는 아주 특별한 권법. 이러한 태국권도 분명히 무술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렇지만 태국권은 중국의 전통 철학 사상, 중국의 전통 문화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철권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는 분이 많이 있고 저도 동의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태극권이 무술로 출발했지만은 시대의 그 발전에 따라서 현대에는 현대인들의 그런 바쁜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신을 수양하고 또 젊은 학생들이 태극권을 통해서 급한 성격을 차분하게 또 집중력이 향상돼서 학업 능률도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를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령화 사회에 가장 관심 있는 것들이 연세 드신 어르신들의 그런 건강 문제인데 태극권은 그야말로 나이 80이 넘으셔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운동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태극권은 몸에 부담을 가지 않는 전신 운동이기 때문이죠. 자기가 힘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좀 서서 하셔도 괜찮고 또 힘이 좀 몸 상태가 좋으실 때는 조금 더 앉아서 하시고 동작을 크게 하시고 그만큼에 따라서 운동량도 정비를 하는 겁니다. 태극권에는 인구는 지금 한국에서 많이 좀 증가되고 있고 금년 8월 8일 북경 올림픽의 시범 정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극권은 크게 현대 태극권 그리고 전통 태극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현대 태극권은 중국 국가 체육부에서 정한 국민들의 그런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정한 그러한 태극권으로서 거기에는 초보자용 8식, 16식, 24식, 중급자용 32식 태극권, 태극검, 고급자용 42식 태극권, 태극검이 있습니다. 이거는 현대 태극권이라 그런 그 종목들이고 저는 이 건강을 위해서는 현대 태극권도 좋겠지만은 전통 태극권이 건강을 위해서는 더욱더 탁월한 그러한 그 효과가 있다고 믿습니다.